등갈비만 사셔서 이렇게 오렌지 주스 넣어서 이렇게 해보시면 진짜 맛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종님 스타일 채널의 이종님입니다. 내일 모레가 그래도 크리스마스 성탄절 날이네요. 저희가 작년에는 크리스마스 리스 샐러드도 소개해드렸고요. 그것도 한번 이제 보시면 되고 크리스마스 요리로 소개해드리려고 매콤 등갈비 조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이게 이제 등갈비인데요. 이 등갈비가 보통 이렇게 토막으로 해서 한 10개 정도 이렇게 붙어져 있는 거 있지요. 그게 한 300g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개 분량으로 600g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깨끗이 씻은 다음에 물에다 좀 담가서 이제 갈비 같은 거는 항상 핏물을 좀 빼야 되잖아요. 고기도 그렇지만 그래서 물에 지금 30분 담갔다가 씻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기를 좀 이렇게 빼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준비가 됐으면 이제 칼집을 넣을 텐데요. 요즘에는 이게 그 근막 있지요. 여기 뼈 있는 데에 이거 다 제거해달라 그러면은 제거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거한 이게 등갈비인데요. 이 등갈비에 간이 좀 잘 배일 수 있도록 양쪽으로 이렇게 네, 크기에 따라서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칼집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등갈비가 그냥 일반 돼지 갈비보다는 조금 좀 비싸지요. 그래서 등갈비가 없으실 때는 그냥 돼지 갈비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600g 양으로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그러면 여기에 청주를 두 스푼이나 이렇게 뿌려두시면 좀 잡냄새를 좀 없애주니까 네, 청주 이렇게 뿌렸습니다. 청주 없으시면은 소주 쓰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됐고요. 이제 여기에 소금 좀 뿌리고요. 네, 후추도 이렇게 해서 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 한 10분 정도만 이렇게 재워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부재료로 들어갈 재료 중에 우선 이 귤은 깨끗하게 지금 씻어서 이렇게 한 두 쪽으로만 이렇게 썰어서 이거 구워가지고 등갈비 조림에 곁들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썰어서 네, 준비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등갈비 드시고 난 다음에 이거 구운 거 같이 곁들여서 들어가면 상큼해서 맛도 잘 어울려요. 여기에 양송이버섯, 네, 저희는 양송이버섯 지금 씻어놨습니다. 양송이버섯 쓰셔도 되고요. 또 다른 버섯 쓰셔도 됩니다. 네, 끝에 약간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요. 이거 씻을 때는 살살 이렇게 해서 씻으시면 되고요. 양송이는 이거 그냥 넣으셔서 하셔야 돼요. 왜냐면 줄어들어요, 졸이면. 여기 이제 양송이도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통마늘 6개 정도도 같이 졸여서 드실 건데 이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고춧가루도 이따가 약간 넣어서 하겠지만 여기에 건고추가 좀 들어가야 더 칼칼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건고추는 이렇게 썰어 주시면 돼요. 이 정도 크기로. 네. 그리고 씨는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거 다 이제 털으셔서 씨는 빼고요. 네. 이거 이제 볶을 때 같이 들어가면 돼요. 네,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양파를 다진 거 한 4큰술 정도만 준비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재료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은 양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오렌지 주스인데 일반 오렌지 주스가 아니라 우리 제주에서 나오는 감귤 주스, 그게 좀 이렇게 덜 시고 좋잖아요. 그래서 그거 없으면 그냥 오렌지 주스 하셔도 돼요. 근데 오렌지 주스나 이런 주스는 100%를 쓰셔야지 이렇게 그 희석한 거는 덜 좋잖아요. 그래서 100% 주스로 준비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양조간장은 2큰술 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1큰술
2큰술 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흑설탕도 2스푼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조청 1큰술 들어갑니다. 조청 대신에 올리고당, 요리엿 뭐 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다진 마늘 1큰술 들어갑니다. 네. 맛술 1큰술 정도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고춧가루는 고운 걸로 1스푼 정도 들어가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념은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양념장 준비해 놨고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우선 프라이팬에 불을 켜겠습니다. 네, 지금 팬이 뜨겁게 달궈졌으면 여기에 이렇게 즉 소리가 나죠? 네, 이렇게 해서 굽겠습니다. 저는 이제 집에 귤들이 요새 이 겨울철에 가장 또 이렇게 많이 드시는 과일 중에 하나여서 귤로 했고요. 또 오렌지로 하셔도 돼요. 오렌지 반 잘라가지고 이렇게 썰어서 오렌지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구우시면 돼요. 이렇게. 네, 지금 귤 이렇게 구워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네, 굽겠습니다. 구울 때는 기름은 그렇게 많이 넣지 않고요. 작은 걸로 한 스푼 정도만 넣었어요. 여기에 네. 이렇게 한번 구워서 하시면요 훨씬 더 맛있고 또 기름도 빠지면서 냄새도 들라고 맛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구워서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오래 안 익히셔도 됩니다. 색깔만 이렇게 나면 네. 이렇게 한번 뒤집어 주셔서 익혀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소스를 만들 건데 양념 지금 만들어 놨고요. 그러면 여기에 기름 한 스푼 정도 넣어 주시고요. 고추가 들어갑니다. 건고추, 마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양파 다져 놓은 거 있죠. 양파 다져 놓은 거 4큰술 들어갔어요. 이게 들어가면 소스에 매콤한 맛과 양파의 그 아주 달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소스가 훨씬 맛있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홍고추, 그러니까 건고추로 들어가면 또 매콤한 맛을 더 또 살려주니까 네. 이렇게 해서 볶습니다. 이 양파가 약간 노릇노릇하게 될 정도로 볶아주는 게 훨씬 더 맛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준비해 놓은 양념 있지요. 오렌지 엿소스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바로 여기에 등갈비 아까 구워놓은 거 넣어서 이렇게 고루 양념이 다 묻게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한 10분 정도를 중불에서 끓일 건데요. 한 5분 정도 졸인 다음에 제가 양송이 버섯을 넣을 거예요. 지금부터 넣으면 또 양송이 버섯이 너무 또 익게 돼서 네 지금 5분 졸였거든요. 이제 5분 지나서 여기에 양송이 버섯을 넣어서 같이 졸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송이도 같이 다른 버섯 쓰셔도 된다고 했어요. 오렌지 주스 없으면은 그냥 사과 주스로도 하셔도 괜찮아요. 감독님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네. 네, 이제 다 되어 가니까. 네, 그럼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를 위한 집에서 간단하면서도 폼나는 그런 음식으로 매콤 등갈비 조림을
완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등갈비만 사셔서 이렇게 오렌지 주스 넣어서 이렇게 해보시면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해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요리도 인생도 이종님처럼 이종님 스타일 채널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하세요.